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10분 남짓에 도로는 빗물로 가득 찹니다. 40분이 지나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간당 88.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평택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물이 허벅지 아니 무릎까지 올 정도로 잠겨 있었고 이 밑에 문 틈새로 이게 물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다 빼느라 고생 좀 했죠. 제 뒤로 보이는 390m 길이의 지하차도도 침수됐는데요. 흙탕물이 고여 마치 저수지를 이룬 듯한 모습입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오산시 모습입니다. 오산천 수심이 홍수경보 발령 기준인 4.2m를 넘어 4.9m까지 차오르면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범람에 대비해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고 주민들은 다급히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물이 넘는다고 개천 물러면 그걸로 바로 오니까 이게 3명 나왔어요. 네, 문자가 계속 오길래 무서워서. 오산천 주변 주민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주말에 다시 올 비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